어제 그제인가 이제 저는 뭐 상당히 그 황교안 후보님이 쓰시는 그런 페이스북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. 글이 짧고 현안 과제에 대해서 황 후보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또 필요한 경우는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요한 며칠 사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그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성남 대장동이죠. 예, 거기에 관해서 조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사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예,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발 차익이 한 3,400억인가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그런 논평을 내셨던데 그 문제를 과거에 이제 수사도 많이 담당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? 뭐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. 저는 뭐 많은 오랫동안 검찰 있어 봤지만은 예. 정말 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. 뭐 배당금만 4,04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고요. 예. 그 외에도 분양 수익 이런 것도 뭐 2,350억 정도, 예. 한 그러니까 6,3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수익을 본 사안이죠. 예. 이재명 지사는 성공한 공영개발이었다고 그러던가요? 예.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, 1%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, 뭐 이런 그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데, 이것과 6%의 지분을 가진 SK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,040억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공영개발이겠습니까? 분당과 판교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무슨 불이익이 예상되길래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했겠습니까? 그 민간 개발도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분명합니다. 계약에 의해서 그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을 올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,350억에 해당합니다. 총 6,300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공영 개발이겠습니까? 그 이재명 지사는 정말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 일원도 받은 적이 없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있다면은 공직과 후보로 사퇴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일원이라도 밝혀지면 사퇴가 아니라 구속해야 될 사안이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. 지금도 뭐 이런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를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. 농지를 헐값에 강제로 수용해서 그 정도의 장난을 쳤으면은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의 그이 본안의 사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. 실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면 될 일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는 것입니다. 정말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민낯을 이번 기회에 보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실 그렇게 이제 개발 차익 같은 경우는 마땅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수익이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정 업체에게 저는 한 3,6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총액이 한 6,000억 정도가 상당히 되는 모양이죠. 뭐 6,300억 정도. 예. 그냥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덮을 수 없을 겁니다. 아마 이 정권이 호도하려고도 하겠죠. 그렇지만 이 정권이 호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겠습니까? 아무리 검찰, 경찰이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반드시 정의는 밝혀질 것이고
만약 안 밝히게 된다면, 안 밝히고 넘어가려고 한다면,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당할 것이다. 화를 당할 것이다.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저는 나름 그나마라도 답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